몇 번? 1번. 1번도 괜찮긴 하다. 근데 1번부터 8번 문장 중에 1등을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1번도 괜찮긴 한데 1번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건 6번? 그렇죠, 5번이죠, 5번. 보면은 구조가 조금 복잡하거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제안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안이죠. 크라이시스, 위기의 시기에. 그렇죠. 위기가 닥치면은 자유의 제한이 가도 대부분은 수긍을 하나 봐. 코로나처럼 와이드 스프레드. 일반적인 믿음이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이 대세 걸리는 주어가 뭐냐? 동격에 대세 걸리는 주어가 그렇죠. We will이고 and we can get.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as long as는 부사절 접속사로 세모로 묶이는 거니까. 의미상 이 룰스에서 닫히면 되겠네. 부사절 접속사가.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go along with, 동조하다, 찬성하다. 더 엄격한 규칙에 그 동조를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get으로 하면은 극복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것을 극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정상으로 그것이 끝난 후에는 동그란 거로 여기서 동격으로 되냐? 그러니까 모두가 엄격하게 잘 지키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 잘 되죠? 이거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인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는 길게 설명 안 한다. 웬만큼 다 잘하는 것 같아 이제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더 디프레션 하니까는 고유명사로서 경제 대공황 동안에도 사실이었는데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미국의 연방 정부가 그 사이즈를 폭발적으로 늘렸던 때죠. 웬도 여기에서는 관계 부사죠. 무조건 습관적으로 세모가로 치면 안 되고 해석을 통해서 구조 파악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이 사실이었답니다. 언제도 사실이었냐면 이거 구체적인 사례네 그러니까. 그쵸? 경제 대공황 때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그 규제를 더 잘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언제야? 세계 2차 대전 동안 쉼표 다음에 왜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refused가 아니라 accepted죠. 받아들인 거죠. 모든 종류의 rationing이거든. 얘 배급제도 있죠. 배급제도 막 음식이랑 비누 같은 거 나눠주는 거 모든 배급제도를 받아들였고 임금과 가격의 통제를 받아들인 거죠. 월급도 깎고 음식의 가격도 뭐 올려도 그냥 그러려니 한 거죠. 사실상 있잖아. 정부의 힘을 확장하는 거 있죠. 근데 어떠한 시기냐면은 비상 시기에 emergency 비상 시기에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되냐? 소대 구문이죠. 이 확장하는 게 동명사 주어니까 너무나 쉽고 어때? 잘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공식이 되었답니다. 그쵸? 확장에 대한 공식이 되었대요. 심지어는 피스타임 평화로운 시기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상사태 때 너무 통제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평화로울 때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이제 명령문이다. 대중을 설득하라는 거죠. 대중을 설득하라. 어떻게 대중을 설득하라는 거야? 위기가 있다고 설득을 하라. 그 다음에 엔드를 사유로는 지금 명령문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그리고 해라.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정부가 갖고 있는 방책인 거죠. 컨빈스 앤 두가 병렬되는 거다. 6번도 역시나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어떠한 위기를 만들어내? 전쟁이 있어 왔죠. 뭐에 대한 poverty? 가난, 빈곤. 그리고 또 드럭, 마약에 대한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 헬스 인슈런스, 건강보험에 대한 위기도 있었고 자꾸 전쟁이나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 정책이죠. 교육에서의 위기도 있고 주택의 위기도 있고 그 프리스크립션 하면은 처방이죠. 처방약에 대한 위기도 있는 거죠.
그 노인들을 위한 and more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있고 최근에는 뭐가 있었어? 테러에 대한 전쟁이 있었답니다. 시간이라는 게 말해주긴 할 테지만 구별해주긴 할 테지만 정부의 힘의 확장이라는 것은 항상 균형을 변화시킨 거죠. between A and B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A는 통제를 하는 사람과 통제를 받는 사람 사이에 균형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되냐? 그러니까 테러나 전쟁이라는 거 위기 같은 거를 만들어내므로써 이제 대중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얘는 주제문 몇 번 골랐나? 4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4번. 얘도 구체적인 사례가 몇 번부터 나오냐? 5번. 5번부터죠. 이렇게 연결어 조심해서 문장 삽입 좀 잘 해봐라. 예시나 for example 같은 것도 연결어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5번부터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화자들이 1번 문장이 잘 나는 이해가 안 돼. 마음속 깊이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화자들이 의미에 대한 동의를 확립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의미를 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 지역적이다? 뭔 말이야? 언어라는 것은 확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돼? 나데이? 벗비? A가 아니라 B죠? A를 부정하는 거다? 언어라는 게 확립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언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문가 위원회나 혹은 디크리 법령 있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언어를 확립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일반적으로 evolved out 진화하는 거죠. 누구에게로부터? 그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진화를 한답니다. 되냐? 서로와의 그리고 그들의 지금 앤드를 사이로 디자이어리랑 병렬되는 게 interactions 그 사람들의 상호작용 서로와의 그리고 욕구로부터 진화를 하는 거죠.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되냐?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왜 발달하게 된 거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소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언어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분리 있잖아. 특히 이게 뭐든지 간에 물리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간에 이 분리라는 것은 새로운 다이얼렉트에 꼭 갖고 가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 수능 볼 거면 방언 사투리죠. 새로운 방언을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이 분리되면은 그게 문화적으로든지 혹은 물리적으로든지 남한이랑 북한의 언어가 다르잖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혹은 사회적으로 이게 새로운 방언을 낳게 되는데 에즈롱에즈 또 나오네. 상호작용이 있는 한 상호작용이 있게 되면 언어적 경계라는 건 더 솔리드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플루이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더 유동성 있게 된답니다. 그쵸? 언어를 위한 이름보다 혹은 그 국경이 암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언어가 영어나 한국어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도 상호작용을 하면은 그 경계라는 게 좀 흐려지나 봐. 혹은 국경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밑에 사례 읽어왔으니까 알죠. 내가 성장했거든? 이 화자 지금 어디에서 성장했냐? 독일. 독일? 독일에서 이 사람은 성장했다? 근데 어떠한 독일이냐면 어스톤스트로우를 절만 수식해주는 식으로 얘 뜻이 뭐냐? 어스톤스트로우 돌 던질 만큼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가까운이 되는 거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독일이죠. 어디의 국경과? 네덜란드의 국경과 더치는 네덜란드다. 덴마크 아니다. 가끔 덴마크라고 하는데 더치는 네덜란드야. 나의 부모의 그 독일의 형 독일어 젊어는 독일인이란 뜻도 있는데 독일어란 뜻도 있어. 코리안처럼 코리안이 한국인이란 뜻도 있는데 한국어란 뜻도 있잖아. 내 부모의 독일어의 그 형태처럼 형태는 이게 즉 뭐냐면 얘 동격이거든. 그들의 지역적 박언인데 rather than은 낫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그들이 학교에서 뭐 한 게 아니라 were taught니까 배운 거죠. 가르침을 당한 거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지역 방언인데 매우 비슷하답니다. 지역 방언과 어느 쪽에 있는? 네덜란드 쪽에 있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분명히 독일인인데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독일 방언을 쓰거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뭐랑 비슷해? 독일 방언이? 네덜란드 방언이랑. 왜? 두 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일인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독일어랑 네덜란드어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얘네가 사는 지역에만 국한된 거야. 독일인들은 고지의 네덜란드어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네덜란드인들도 고지의 독일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농부 있죠. 국경에 양쪽에 있는 농부들은 꽤나 비슷한 언어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화면 봐봐. 국경에 양쪽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들은 이웃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언어라는 건 일부랍니다. 서구 게르만 방언 컨티넘 연속체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은 독일인이랑 네덜란드인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예전에 조상이 게르만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다. 비슷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지금 가깝지만 사회적으로도 예전에는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문. 이 지문 어려워요. 1번은 이제 도입을 위한 개념이고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주제문. 민선이 몇 번 골랐니? 2번이죠. 2번. 구체적인 사례는 3번부터 시작되는 거 되냐? 여기서 지금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 그거 조금 이따 3번 영광펜으로 한 번에 쭉 쳐볼게요. 1번 문장 보면 모든 문화라는 게 특정한 주요한 믿음이라는 거를 유지하고 있거든. 근데 이 주요 믿음이라는 게 centrally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중추적으로 뭐 중심적으로 중요하답니다. 그 문화에. 여하튼 모든 문화라는 게 주요한 믿음을 갖고 있대.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되냐? 근데 이게 그 문화에 어때? 중요해. 그게 다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2차적인 믿음이라는 게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서 위치의 선행사가 혹시 뭔지 알겠냐? 그리고 무엇에서 모든 2차적인 믿음이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걸까? 그렇죠. Key beliefs죠. 그러니까 걔네가 어떠한 주요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면은 그들이 부차적으로 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건데 이 밑에는 미국이 나오잖아. 미국은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뭐 개인주의라든지 개인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중시한다는 2차적인 믿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북한은 보통 사회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집단을 중시하겠구나라는 부차적인 믿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주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가 안 되겠죠. 당연히. 되냐? 왜 그런지 알아? 만약에 그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붕괴돼 버리겠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도 미지의 것이 once again 다시 한번 rules 지배를 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 if they already에서 이 already에 생략된 건 뭐냐? 만약에 그것들이 그쵸. Given up. 2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러한 주요한 믿음이라는 게 만약에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쉽게 당연히 포기가 안 되겠죠. 자본주의를 미국이 포기해버린다면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뭔 말인지 이해 되냐? 이제 구체적인 사례 나온다. 서구의 도덕성이나 그 행동이라는 것은 연결을 항상 조심하고 예를 들어서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가정이냐면 모든 개인들이 sacred, 어떻다는 가정이야? 신성해. 모든 개인이 소중하고 신성하다는 믿음. 이거를 지금 서구 사회가 갖고 있거든. 근데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어. 어디에 있었냐면 네이센트 초기의 형태에. 근데 어디 사이에서? 고대의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이미 이게 과거부터 있었고 그리고
베리 해석 뭐라고 하면 돼요? 해석 형용사로? 바로 그 초석이 되는 거죠. 주디오? 어떻게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문명에? 그러니까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문명의 초석은 결국에는 이집트인들로부터 왔네. 서구 문명이 이집트인들로부터 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 성공 5번 문장 이거 어려울 수 있다. 이해하기. 이러한 근데 주요한 믿음에 대한 성공적인 도전 있죠. 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도전 받는 게 만약에 성공했다는 건 이 믿음이 깨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응? 이것은 이 invalidate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랍니다. 행동과 목표를 그 서구 개인들의 되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사죠. would invalidate에 걸리는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서구의 dominance hierarchy 지배 위계라는 걸 파괴해 버리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맥락. 그다음에 또 모두 파괴해 버리는 거야. 사회적 맥락도 개인의 행동에 대한 동격으로 보면 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봐봐. 1번 문장에서 certain key beliefs 얘랑 맥락이 똑같은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봐. 5번까지 읽었을 때 얘 말고 한 4개 정도가 있거든. 불러라 찾을 때마다. 구체적인 사례 3번에서는 그 certain key beliefs를 뭐로 보면 되냐. 그렇죠. The assumption이죠. 그 가정. 모든 개인이 신성하다는 가정이 서구에서는 certain key beliefs잖아. 그 다음에 4번에서는 disbelief. 개인이 신성하다는 게 이미 이집트 문화에서부터 있었다고. 5번에서는 그쵸, this idea. 근데 이 개인이 신성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성공적으로 도전한 게 성공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행동과 목표가 틀렸음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구의 dominance hierarchy 그 지배 위계가 파괴되어 버릴 수밖에 없겠죠. 기본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니까. 6번 presence가 아니라 absence. 그 부재 있잖아. 이러한 중요한 가정의 부재 역시도 이것도 문맥상 이거 똑같은 단어인 거 알겠죠. 이러한 중요한 가정에 대한 부재라는 게 이러한 중요한 가정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서구 법의 바디 몸체 즉 근간이라고 할 만한 게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형식화된 신화랑 codified 성문화된 도덕성이라는 게 eroded 계속 나오죠. 이 단어 원래 침식하다거든. 즉 약화되고 붕괴되어 버릴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근간이 흔들리면 위에 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다. 어떠한 개인적인 그 권리도 없고 개별적인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미국에서 중시하는 거잖아.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가치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근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서구 사회의 구조 아니 젠장 엔드 뒤로 문장이네. 서구 사회의 구조에 대한 근간이라는 게 디졸브 용해되어 버리는 거죠. 즉 없어져 버리는 거. 이해되고 있냐? 구체적으로 이제 8번에 또 예시가 나오거든. 세계 2차 대전이랑 냉전이라는 게 즉 싸워진 거야 주로. 그러한 도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냉전이라는 건 결국 자본주의 화면 한번 봐봐. 자본주의랑 사회주의의 싸움이었잖아. 소련과 미국의 이런 것도 전부 다 미국의 자신의 기본 신념 체계인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돼 젠장?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이 질문 괜찮아. 별표 하나 칩시다. 신박해. 신박해서 재밌어.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래? 그래서 7번이죠. 7번. 이 질문 재밌어요. 이거 혹시 마블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공감 많이 될 것 같은데 버스나 however 연결어 조심하고
설명 지금 이해하고 있냐? 민선아? 이해돼? 괜찮아? 구조적으로는 이해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중요한 규범 있죠. 근데 이게 어떠한 규범이냐면 사람들이 배우는 중요한 규범이 뭐냐면 우리가 화나잖아? 그럼 우리가 hold in check 뜻이 뭐야? 우리의 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배우잖아. 그리고 신체적으로 assert가 이제 이 hold에 걸리는 두 번째 동사다. need not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need not assert 신체적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거 좀 구조가 거시긴 한데 그냥 그러려 이거 뭔 말인지 이해 되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니네 화나면 다른 사람 때려야 돼? 때리면 안 되고 화를 참아야 된다고 배우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회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피하도록. 어버이드 뒤쪽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나오는 거 알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하도록 사회화 된답니다. 그쵸? 신체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라는 게 얘 stop A from B랑 똑같거든. inhibi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억제하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막아?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화가 된다는 건 학교나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배운다는 거야.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이 친구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 되냐? 미디어라는 게 근데 매체가 제시하고 있는 거야. 지속적인 흐름을, 메시지에 대한 흐름을. 근데 이게 어떠한 흐름이냐면 웨어리 역시나 메시지를 수식해주죠. 그 메시지에서 폭력이라는 게 사용이 되죠. 성공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문제를 그쵸. 마블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죠. 갈등 있으면 be used to 동사 원형 형태 알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부연 설명은 생략한다. 관계부사 where 나온 거 이거 where 뭘로 바꿔도 될 것 같아? 그쵸. in which나 뭐 온 위치나 전체사 형태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는 내신에 그런 식으로 출제는 안 된다는 거다. 인 위치랑 온 위치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대개 있잖아 얘 it, who, 지금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 이 it이랑 who 사이에 넣은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다. 대개 바로 좋은 캐릭터나 선한 캐릭터나 영웅이랍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강조 구분에서 후는 관계사다. 관계사.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되면 주격 관계대명사고. 되냐? 충분히 이해된다. 마블을 생각하면 혹은 보통의 만화 영화들을 생각해봐. 이러한 매체 메시지의 흐름이라는 게 근데 그 메시 인위치로 나왔네. 얘는 또 웨얼로 바꿀 수 있겠네. 그쵸? 그 매체의 이 메시지 안에서 폭력과 물리적인 공격성이라는 게 뭐로 묘사돼? 좋은 걸로 묘사되잖아.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alters 심지어는 뭐해? 바꾸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을 바꿔? 폭력이라는 게 나쁘다는 there is 연결어. 즉 우리의 사회화된 억제라는 게 점진적으로 또 나오네. 이로드 무슨 뜻이야? 침식하다 약화되다. 침식하는 건 밑으로 꺼지는 거니까 약화되는 거죠. 기반이 되냐? 이러한 점진적인 wear out 마모죠. 마모. 마모라는 건 즉 약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보통 이로드나 웨어라웃 그 땅이나 땅에 꺼지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약해진다는 걸. 침식된다는 건 결국 약해진다는 거니까. 이러한 점진적인 마모 있죠. 약화. 사람의 사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폭력과 공격의 사용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람의 사회화된 믿음에 대한 점진적인 약화는 has been labeled 이름 붙여졌죠. 뭐라고? dis inhibition이 그러니까 탈 억제 효과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알겠지?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 때리면 안 된다고 배우는데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는 어때? 폭력을 써서 좋은 사람이 영웅 취급 받거든. 그런 거 보면서 점점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둘이 연애하니? 질투나려고 그러거든 지금. 대신 동격의 대시죠. 되냐?
얘 구조 파악하면 이 소를 사이로 뭐가 병렬되는지 알겠어? 오른쪽에 주어 골라봐. 몇 번째 문장? 마지막. 그쵸. We have랑 오른쪽에 we are socialized가 병렬되는 거고. 되냐? So 오른쪽에서 세모가로 연 거 어디에서 났죠? 아, 젠장. When에서 세모가로 연 거? 그쵸, 여기서 마치죠. 찬영아, 미술 시간 아니다? 어? 우리는 사회화가 되는 거죠,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매체라는 게 뭐를 보여줄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강의를 듣고 있네.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리고 이러한 게 무엇으로 이어질 때? 얘 댐에 내가 밑에 뭐라고 쓸 것 같아? 동명사. 그쵸? 의미상의 주어죠. 그들이 얻는 것으로 이어질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되냐? getting 동명사. 그러니까 댐을 뭘로 바꿔도 될까? 데. 그쵸? their. 목적격이나 소유격이 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동사죠. 우리의 억제가 향상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약화되다 계속해서 어떠한 단어로 나오고 있어? 이 rotted. 우리의 억제라는 건 약화가 되는 거니까. 사역동사죠. have. 목적격 보어 부분. 뭔 말인지 이해 되냐? 네. 혹은 여기 뭐 weakened 이런 거 써도 되겠죠. 약화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되죠? 세 명은 짐 싸서 저 랩실로 들어갑시다.